떨어뜨린 책장은 남아있지만 운명 필경사는 없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폐허에서 뵙겠습니다. 수상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거들고 싶지만 전투는 제 특기가 아니랍니다. 조용한 은신처지만 여기에도 안 계십니다. 이런, 더 살펴보다가 또 다른 단서가 나와주길. 이런, 더 살펴보다가 또 다른 단서가 나와주길.
쓸모없는 물건이다. 대체 그분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그들이 나를 비경사님을 잡고 있어요. 참 아무 말도 못했지요. 재앙이 닥쳐 모든 게 파괴됐어요. 운명 필경사님의 흔적은 없군요. 어서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이 운명 필경사님을 찾고 있어요. 참 아무 말도 못했죠. 명상과 평온에 잠기는 곳이었습니다. 따르는 자들은 서로 교감을 나누곤 했죠. 우리에겐 할 일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역 주변에서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서두르시길.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이 무찔러줄 형물들이 더 있습니다. 나락사리와 보식자, 이것도 더러워졌습니다. 시죠, 필멸장님.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놈들이 날 찾아냈어. 우리는 끝끝내 찾아냈지. 네가 제공한 엄청난 도움들 모두 고마워, 필멸장. 대체 명령이란 말이냐? 추방당한 자가 우리 사인의 적절히 명령이나 심은 것이야! 그건 토르가스트에 도착한 다음 그분께 직접 여쭤봐라. 니놈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니 나락방랑자를 해치워라! 참, 고통 없이 보내주도록 내 감사의 표시이니.
지식과 지혜는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덕분에 보건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딜가 지식을 탐구하시길. 환영에 능통한 자들이다. 성약이단 병사들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운명 필경사가 납치당하다니. 목적의 길이 어두운 곳에 있을 그를 위로해 주길 바라야겠소. 방심은 건물이단 나락방 남자. 농가 어디에도 있을 수.
나락의 정신이 찢겨 나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소식을 가져왔나? 저는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